코러슨 안녕하세요. 우리는 코러스 매직 유랑단. 뭐야? 그래! 야, 이걸 따라해. 이걸 따라해. 야, 이게 몇 주만에 스타들의 야, 등장이냐. 아, 뭐야, 우리 자, 뭐 누구시죠? 인사 좀 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누구시죠? 네, 가수 정인입니다. 가스 장인이라고요? 아, 가스 뭐 도시가스에 부탁하세요. 아, 정인이요. 그래, 정인이야. 정치인이라고요? 아, 정치인 나가세요. 우리 중립이에요. 우선 이렇게 모두 나가세요. 무슨? 아니야. 뭐야? 우리 그래 둘이 항상 붙어 다니는. 그래. 아니, 그 정치인 나가세요. 뭐 하시는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야? 유명한 분이 당연히. 뭐 하시는 분인데? 또 남편이 네. 조정치. 아, 정치인이야. 정치인 나가요. 나가. 우리 중립이야. 나가 몰라요. 그냥 광대들이에요. 그래, 나가. 뭐 하시는 거야? 아니, 남자 가수는 김나박이고 어이. 여자 가수는 거알백정. 거알백정이 정한이야. 이 사람이 정이라고? 어어. 거알백정 나도 아는데. 안다고? 알지. 거 누구야? 거미. 알. 알리. 백. 백지영. 정. 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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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정상수예요? 아, 나 그 빼야 돼. 나 정찬성인 줄 알았는데. 격투기 선수잖아. 어? 아, 그분 아니고 그건 우리는 정인 씨 아니야? 정인 씨 전혀 모르는데. 아, 둘 다 모르지.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아, 이 선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야,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 조용해. 이렇게 다 조용한 거 처음 봤어. 이거 몰라. 아니 혹시 뭐 이분 뭐 노래 중에 아시는 거 제목 한번 얘기해 봐요. 야, 야, 어쩜 이렇게 엄청 나온다, 엄청 나. 아니 한 명도 얘기를 안 하냐 어떻게? 조용해, 오랜만에 도서관 분위기 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몰라. 우리 전혀. 아니 다 말했잖아 지금. 자,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어떤 곳이 뜨고 있는지. 네,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서로 폼을 찾던 숱한 밤들도 두근대던 새벽도 다 흩어졌나요? 내겐 살아있는데 살갈 깊숙이 가슴 깊숙이 달라붙어 잠시만요. 네, 아, 죄송합니다. 황태야, 노래 어떠니? 별론데. 그래, 왜 별론데? 아니 뭐 저 정도는 뭐 누구나 다 부르잖아. 아니 근데 목소리 쿠세가 너무 심하네. 쪼가 상당히 심하네. 야, 진짜 쿠세라니. 목소리 쪼 천지야, 쪼 천지. 쳐버리겠다, 심마. 아, 웃음밖에 안 나온다, 야. 기본적으로 이게 두성, 흉성 막 이렇게 섞어가면서 근데 고음이 올라가다 말아요. 이건 이런 고음은 뭐야. 여기 있는 사람 뭐 아무나 내가 시키면 다 올라가지.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올라가. 아, 이거 아무나 올라가. 아니, 내가 시켜봐. 내가 거짓말이니? 잠깐, 저 여자 시켜보자. 누구? 저 여자, 저분. 아무나 시켜보자. 벌써 얼굴 빨개지시는데. 안고라 세타 저분 채영이 정희 씨하고 비슷하니까 한번. 정장 비슷하니까. 어. 아 혹시 그 정희 씨 노래 가능해 혹시? 네. 아 그래요? 아 들어보자. 한번. 아무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걸 좀 보여주자고. 다. 다. 음악 주세요. 다 흩어졌나요? 내겐 사랑이 있는데. 세간 깊숙이 가슴 깊숙이 달라붙어 있는데 지워지지 않는데.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뭐야? 난 그냥 야, 나 그냥 우리가 지켰는데 그냥 되네. 그럼 뭐야? 아무나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무나가 아무나지 되지. 뭐 우리가 무슨 심어놨단 얘기예요? 아 됐어 기분 나빠 이런 얘기 하지 마. 아 그럼요. 진짜, 죽게 진짜. 이런 거 다 나까지 되겠다. 야 너가 된다고. 마이크 줘 보세요. 줘봐. 야 말도 안 돼. 아니 말도 안 되는 애라. 그래. 이런 가벼운 노래들은 야 18키 올려. 18키. 18키 올려. 야 18키가 어딨어? 야 18키 올려. 쭉쭉 올리라고 형 되잖아. 올려 최대한 마이크 돌려. 하나 둘 셋 셋 셋 셋 와. 그렇지! 자, 자, 좋아요. 살간 깊숙이 내가 치고 들어간다. 음악 줘!
가사 띄워주세요. 내가 계속해 다 터져나고 나눠붙어 있는데 지워지지 않는데 코러스 안녕하세요 우리 매직코드 유랑다 한마는 팔도 센치로 해보세요 세세 안녕하세요 아 아예 연습을 안 했네 야 잠깐만 대단한 놈이야 네? 뭐야 이거 양민이가 아니잖아 아 오늘 양민이 저 출산일이어가지고 못 왔어 어 유부남이었어 아니 양민이 그 개가 새끼 난다 그래가지고 오늘 못 왔어. 용미리 데려왔어. 용미리. 아, 용미리. 어, 양미리 급한 일 있고 용미리 데려왔어. 아주 급하게 데리고 나왔네. 어. 불만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투덜거려. 아니, 불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지. 아니, 어차피 이거 쉽게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형태 양미리? 그냥 올라와가지고 게스트 모르는 척하고. 그냥 뭐 여기 갑질 좀 하다가 게스트들한테. CJ에서 그냥 10일날 돈 들어오는 거나 그냥 어? 아, 좋아. 그거 받아가지고 정수기 어. 내고. 어?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가 아니고 이 코너는 하기가 정말 이지 쉬운 거 아니냐고. 야, 그래서 용미리 섭외한 거야. 아, 지금 송민호 씨 한마디도 못하셨다 지금. 누군데? 아, 일단 인사부터, 몰라. 아예.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송민호입니다. 아, 박수 소리 봐라, 박수 소리 봐. 누구라는 거예요? 이름? 이름 못 들었어. 뭐라고요? 송민호입니다. 송어요? 아, 민호라고요, 민호. 아, 아 미나리? 아니요, 송민호라고, 마이노. 아, 송어에 그 미나리를 많이 넣고 이렇게 마이노. 어, 미나리 마이노라고? 아니요, 마이노, 마이노. 도미노. 마이노. 민호. 키위예요, 머리는? 그 뭐예요? 갑자기 머리를 왜? 아니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지. 아 왜 몰라 지금 다 아는데. 아니 랩으로 엄청 유명한 분이래니까. 네. R.A.P.를 한다고 당신이? 어, 뭐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아니 그럼 좀 아이 봅시다 일단 그럼 랩 실력을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아, 되자. 뭐 재질 만져. 음악 주세요. 어 아, 음악 주세요. 이제. 가버려 코빼기도 보이지 않게 이름도 바꾸고 성염도 잔뜩 해서 혹여 잔뜩 채 널 찾아다닐 때 코앞에 누구도 못 알아보게끔 들이받아다가 포기하게 아니면 우린 다칠 게 뻔해 여지 주지 말고 커트 그 기억은 편집 증이 되려 해 아이 그만 나나나나나나 아니 왜? 왜? 아니 솔직히 말해봐 어땠어? 별론데 아 이건 전혀 너 약간 그 사비 부분이 약간 비호감인데 이게 스토리 같은 게 크레센도를 전혀 쓰지 않고 있네 아니 랩이라는 게 그냥 뭐 좀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던데 갑자기 중간에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사람들 놀래 경기 일으켜 놀래잖아 앞에서 그럼, 지금 에? 신생아들은 못 듣지 아 됐어 그냥 이상한 쪼나 있고 완전히 그래. 나는 어 이게 겉멋만 들어가지고 아닌 것 같아. 아니 꺼져. 야, 가. 안돼. 꺼지라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야, 감독이 왜 남의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똥을 뿌려. 어떻게? 그 전까지 하죠. 이건 싸가지 없는 행동이야. 아, 이게 꺼지라니. 이 바로 전 단계까지 해야 돼. 마지노선은. 아 그럼. 데스 턴은. 아 됐어. 이상한 쪼나 있고 게라웃 게라웃. 아니야. 아니야. 나가 전까지 해가지고 랩 못한다고 무시해. 됐어. 랩 너무 못하고 일단 가만히 있어. 알았어. 어. 이런 건 아무나 다 하잖아. 그러니까. 어? 이거 아무나 다 해 시키면은. 아니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다 해. 다. 아. 형 맞잖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카메라 감독님이 더 잘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어 진짜로. 막내지. 아니 저기 지민식 감독님. 지민식 감독님? 네. 아예 한번 보여줘요 그래도. 아예 해보세요 그래. 한번. 마이크 한 번만 갖다 줘보세요 저희 감독님의. 뭐야? 아니 카메라 감독님한테 랩을 왜 시키는 거야 갑자기? 아 그럼 한번 비트 주세요. 드랍 더 비트. 아. 아무나 다 한다 진짜. 아 그냥 해봐요 대충. 예예예 드랍 돌아 갸비 서리 돌아 가시 디스피스 일찍 에이
뭐야? 하나 두어 너네 태어나 페어처럼 가지 일진 피스 이놈 사람아 보면 아마 직업 지지 카운더라 핑난 직업 받지마자 파헤치는 내 쇼 기절하는 키난 LAO 가르치지 그만 끊어 KO 비딩 가득 페이지 필링 바쁜 레이지 킬링 나쁜 메이지 나라까지 비비 따라 내지 깊이 따라 테스트 미리 타운 트레인 야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아, 쇼미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아니야 전혀 그냥 평생을 지미집에 몸담은 사람이야. 아니 뭐야? 진짜로 평생을 그냥 출근부터 퇴근까지 이것만 잡고 계신 분이었어요. 맞아. 지금 촬영하시잖아 타고 강변북로도 타던데 이렇게. 타고 아무나 타는데니까. 아 되네 진짜. 이거 좀 짠 줄 알겠네. 아,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아이 전혀 아니야. 짠 거 같은데? 약간 기분 상한 거 같은데 잘해가지고. 그러면은 네. 뭐 관객 분들 중에서 아무나 하면 이렇게 지목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가능해요? 손 한번 드실 분 있나요? 진짜 만약에 프리스타일 저 뒤에도 계시고 이거 봐 자. 힙합의 민족이라니까 앞에도 계시잖아 이 사람? 혹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못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가볍게 가볍게 마이크 한 번만 갖다 주세요 예. 가볍게 예 비트 주세요 지금 예. 랩하는 사람 되게 많아 예 벌써 느낌이 쑥스러워 하잖아 벌써부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죄송한데 뭐 개인 방송이에요? 왜 카메라를 보는 것처럼 있어? 멋졌어. 그냥 뭐 방송이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고등학생인데요. 고등학생이야. 이거 봐. 그렇다니까. 이 힙합의 민족이라니까. 와, 아무나 다 하는 실력이야 이거. 아무나. 영일이 진짜 놀랍네요. 그치? 네. 내가 얘기했잖아. 합격 목걸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다 한다니까. 아 심지어 제스처도 잘해. 그래. 원래 다 하는 거야. 뭐야? 아니 오케이. 이상해. 우리가 그러면은 프리스타일 혹시 되나 광태? 형 나 근데 랩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괜찮아. 코러스만 넘겨. 나 아예 몰라 랩을. 그러니까. 나 트로트만 좋아하는데. 아 그냥 해봐. 그냥 뭐 제시어 하나 듣고 그냥 느낌대로 그냥 프리스타일 하면 되는 거야. 제시어? 뭐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해볼게.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제시어. 제시어 뭐 할까? 아무거나.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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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민호. 아 오케이. 민호. 오케이 저로 가. 서해에 사는 민호. 오케이 민호. 오케이. 민호. 예? 위너 아 미너 아니고 아니야 오케이 물고기 미너 아니고 위너 아 깜짝 놀랐네 아, 지금 노량 시연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냄새가 저런 분들은 딕션이 안 좋으니까 힙합을 못 하는 거라니까 그렇지 아 근데 이게 리얼리티니까 이게 리얼리티니까 위너 들어간다 위너 치아 방송 구글 컸다 후배들이 찾아온다 위너가 보내 내 눈을 마주치고 수줍게 인사를 건네 본다 안녕하세요 우린 코러스 매직 유랑다 한만 팔도 가서 코러스 해보세 세 안녕하세요 이거 봐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야? 프리스타일이네 몇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뭐 해볼까? 다른 거 또 뭐 이번에 민호? 개차반? 오케이 개차반 그래 개차반 요 원 투 원 투 쓰리 포 코빅 대기실에 개차반 최성민의 주먹으로 턱으로 돌 돌아간 턱주가리 밑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수줍게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매직 유랑단 한 많은 발도 강상 코러스 해보세 세 안녕하세요 야 하루 종일 하겠다 하루 종일 하겠어 음원 미션이잖아 이게 야 잘하네 프리스타일 된다니까 되네. 이런 식으로 쇼미 나가면 다 1등이지 아 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그러면 나도 했으니까 용미리도 한번 보여줘 아니 내가? 응 잘하는 걸로 아니 그러면 프리스타일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검증이 됐으니까 그렇지. 이게 또 쇼미 보면 디스 배틀 하잖아요 디스랩 같은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디스랩 좋다 넌 큰일 났다 아, 저요? 네 비트 주세요 질질 짜지 마라 아니 어린 놈이 머리를 염색해가지고 아주 보자마자 선글라스가 찍었어가지고 방송 오는데 맨 눈으로 방송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주목걸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쎄 그거 싸가지 없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쎄
아니 어딘데 마지노선이 라인을 맞춰서 안녕하세요로 끝내야지. 아니 아 미안합니다 마이노.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정민호 씨 미안해요. 네. 아 그럼 대호 혹시 아니 잠깐만 혹시 근데, 프리스타일 한번 아 이 정도라면 저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이 정도를 한다고? 이 정도면 아니 이런 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하는 건데요 뭐. 그래? 그럼 네. 우리가 제시어 던져주면은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럼요 어떤 제시어든 가능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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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던져줄게. 응? 대선. 오케이. 너 너무 쉬운 거 던져준다. 제일 쉬운 거. 너 너무 쉬운 거 던져줘. 진짜 쉬운 건데. 갑자기 대선. 대선. 그거 아니 너무... 대선 왜 못해? 해봐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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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를 펼치고 대선 소주를 잡고 건배를 건네. 눈을 마주치고 수줍게 인사를 건네다. 안녕하세요. 잘하네. 한마는 팔뚝 강사 코르스 해보세. 세 안녕하세요. 묘한 분위기에 취해. 황태 어디 갔어? 황태 황태. 아니 또 황태 저기 뭐 집에 새끼 난다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그리고 왔어요 대신. 네. 강아지가 새끼 난다 왜 안 나와? 아, 황태가 안 와서 용태가 대신 와. 네. 오늘 용태라고 혼 맞춰본다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이리 오시라고. 자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이봐요. 아니 이리 오시라고요. 아 제가 올라가야 돼? 아니 아니 얼굴 가리고 뒤로 돌아가야지. 오케이. 아니 뒤로 돌아가야지. 개판이네 이거. 이코로 망치러 왔어? 와. 집중하세요. 이거 뭐야 저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런 코너 아니에요. 아 이런 코너 아니에요. 어, 천천히 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자 자 일단 자. 뭐 인사를 나누시고. 예 누구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빅마마입니다. 아 빅맥이라고요? 무슨 빅맥이야? 빅마마. 빅마마. 호환마마. 큰 엄마요? 빅마마! 아니 뭔 화를 몰라서 그래 요즘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왜 또 모른 척해? 누군데요? 아, 아니 예전에 또 이영현님 한번 나오셨었잖아. 아 이영표씨! 아 영표씨! 그래! 아우. 아니 그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친구도 데리고 왔죠. 아 친구? 아 이분도 노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노래 잘해요. 아, 매니저 분들 아니에요? 요렇게 빅마마 요렇게 네 분이서 저희가 빅마마입니다. 그래요? 네. 왜요? 원래 황재성이 이렇게 대사가 없어요? 야, 그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등지고 있어요? 원래 등지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분들 어. 노래를 잘한다고요? 아, 엄청나시지. 난 이분들 노래 못할 것 같은데? 야. 한번 들어볼 수 있나? 어, 괜찮으시면 한번 살짝 한번 앞배기로. 알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그래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왜 받아들이지 못해. 좋다 좋아 노래 꺼요 용태야 애들 노래 어땠니? 아 완전 비호감이에요 완전 저기 그러니까 꺼지 그렇게 싸가지 없었는 거 아니야?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황태 불러요 아니 화음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부르면 누구나 다 저 고조 누구 막 또, 또. 약간 립싱크도 있던데 이거 화음이 아니에요 이 노래를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어떤 포인트를 줬는지 한번 보시라고 아,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보자 화음 주세요 다 나와주세요 뒤에 부분 뒤에 부분이 맛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맛을 살려야지 맛있게 네. 들어볼게요 맛있게 오케이 가자 해보는 거예요. 해보자. 네. 해보자. 잘하자. 잘하자. 주세요. 자 포인트 가자. 자꾸 재촉하지 마. 덮칠 것만 같아.
믿지 않니야 널 믿지 않나 이 노래 어땠니? 아, 좋았어. 좋았는데 중간에 약간 고라니 소리 있던 것 같아. 누가? 당장. 반말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다가가야지. 아니, 튀어 나오라니. 별론데. 아니, 나쁘진 않네. 잘 들어봐요. 왜? 당신네들이 하는 아유. 이런 화음들은 내가 그냥 아무나 씹어도 그냥 누구든 다 나온다고. 에이, 그렇지 않아. 이런 이런 구닥다리 화음 씹어주세요. 에이, 아니라고요? 구닥다리? 자, 들어볼까요 그러면? 누구, 아, 내가 한번 찍어볼게요. 누구?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여기. 어디? 누구? 여기. 예, 거기. 거기 뒤에 남성 세 분이랑 내 앞에 두 분, 예, 여성분. 예. 예, 그렇게 한번, 예. 몰라요, 어, 저분들. 이렇게, 이렇게? 예. 어... 혹시 화음 돼요, 화음? 그냥 대충 그냥? 아, 이거 어, 노래, 거부. 혹시 오, 뭐 주머니에 마이크 있어요? 어, 있는데 갖고 다니세요? 주머니에 마이크 갖고 있네. 봐봐요. 아니, 뭐가 자, 볼게요 한번. 오케이. 시켜준다고? 아, 딴 사람도 시켜봐요? 딴 아, 그럴 시간은 없고 한 번 더 들어보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혹시 딴 거 혹시 돼요? 이거 말고? 이상해. 같이 즉흥으로 그냥. 그, 헤이마마. 아, 애드립으로 그냥? 네, 헤이. 야, 헤이마마. 헤이마마가 된다고요? 야, 신기하네. 나 지금 뭘 뭐 하모니카를 꺼내신 것 같은데 갑자기. 굉장한 악다. 어, 저런 거 갖고 다니세요? 저런 것도 갖고 Be my woman, girl, I'm a be your man. Be my woman, girl, I'm a be your man. Yes, I'll be your woman. Yes, I'll be your baby. Yes, I'll be whatever. Let's tell me when you're ready. Yes, I'll be your girl. Forever you let it. You ain't never gonna worry. I'm down for you, baby. That's believed up when you need that. I'll provide it. You will always have it. I'll be on that. Keep it in check. When you need that, I'll let you have it. 빛이 나죠, like thunder이 돼. I love the doctor, it's the new play. I wanna hear you calling my name. Hey, mama, mama, hey, mama, mama, hey! Be my woman, girl, I'm a be your man. 아, 인정. 이게 화음이에요. 아니, 그냥 야. 저분들이 빅마마라고요. 저분들이 역할을 했지. 야, 잘하네. 음향도 더 좋은 것 같아. 삐졌어, 지금 삐졌어. 이 형 삐졌어. 삐졌는데? 일반인은 아니. 아니 음악 주세요. 오늘 실력들 통난 빅마마가 아무렇지 않은 척 신곡의 코러스에 넣어달라고 코러스를 찾았다. 우리도 코러스 듣고 아무 잔착을 쓰는지 지켜봐. 아, 너 열려봤어. 야, 보고도 못 읽어. 야, 보고도 못 읽어. 아저씨. 왜요? 사람마다 리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날 따라와. 네가 주둥이가 튀어나오니까 빠른 거 아니야, 말하는 게. 그럼 내가 당신 따라갈게. 아니야, 내가 따라가 볼게. 오케이, 날 따라와. 분위기에 취해 나오셨으니까 인사를 나누세요. 아, 누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임창정입니다. 임진강이요?
임창정이요, 임창정. 아, 입에서 청국장 냄새가 난다고요? 뭐 하시는 분이죠? 아, 또 왜 모른 척하고 그래. 아니, 또 뭐 건방지게 무슨 마이크를 무슨 이상한 짓을 해놨네. 아유, 형님들, 아, 그러지 말고. 예, 안녕하세요. 무슨 예. 짓 하는 거야 지금? 어디서 건방지게 손을 올려. 야야 형 그렇게 싸가지없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싸가지없이 하는 거 아니야? 야, 어느 정도는 좀 대우는 해줘야지. 이렇게 갑자기 싸가지없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것까지는 아니었나? 아니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천천히 가죠. 아, 뭐, 아무튼 뭐 아니 형님이라고 하니까 90도로는 인사를 해야지. 아니 사석에서 봤잖아. 이건 아니잖아. 어, 아, 사석에서 무슨 말 좀 무슨 상관이야 형님. 아, 알았어 형님들. 아 형님들 진짜. 네, 그래. 아, 형님들. 아, 형님이라고 우리가? 아, 형님. 아 당신 몇 살인데? 소띠예요. 오, 뭐 한약 잘못 먹었네. 어휴, 왜 건너군 거 봐라 이거. 어? 야, 소띠라고. 아니 그럼 네가 소띠면은 85년생? 아니에요. 아, 아니야? 그럼 97년생? 아니에요. 너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 부르지 마. 예? 왜요? 네가 공부야 이 새끼야. 네가 공부냐고. 공부면은 우리 아들. 말 같지도 않아 두려고 있어. 너 점프 두 번 뛰어 빨리. 빨리. 왜 갑자기? 아유 이거 털 떨어진 거 봐 털. 에휴. 형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아니, 손 넘는 거 같아. 이렇게 막대할 분이 아니래니까. 아, 뭐 하시는 분인데 이분? 아 대한민국 원탑 보컬 아니야. 내가 저지른 사랑의 주인공. 아 저질 사랑을 부르신 분이에요? 저지르신 분이구나. 내가 저지른 사랑. 그래. 아, 네. 어서 목소리를 까고. 박수 나오잖아. 아니 이 사람 잠시만요. 아니 박수 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지 춤을 잘 추는지 모른다고요. 아니 어느 정도 우리한테 보여줘야지 그 다음부터 대화가 나가지. 내 노래를 들으면 요즘 어린 친구들도 나는 몰라도 임창정은 몰라도 네. 이 목소리는 몰라도 노래만 들으면 아 저 사람 다 알아. 아, 목소리가 워낙 독특하고 뭐 내 목소리는 아주 꼰대 남쳤다. 이 주절이 아니 한번 들려줄 테니까 막대기로 막대기로 살짝 여기도 혹시 한 번 두 번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어 노래를 들으시면 네. 알아. 아 들어보자고 한번 들어보자고. 형님들도 금방 알아요.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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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보셔. 한번 들어보도록 음악 하겠습니다.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랑 다시 못 올 몇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태우고 버리고 미워도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 자자자자 야 너무 좋아. 아니, 너무 좋아. 아니, 알았어요 진짜. 진짜 어 아 진짜 아 뭐 이런 프로 나와서 이렇게 열창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창이 됐어요. 아니, 그다 아니 열창을 한 거고 우리 평가를 좀 할게요. 야 용태야 얘 노래 어땠니? 별론데. 싹 비운데 싹 비운. 아 싹 비워요? 특히 마지막이 너무 별론데 사랑 이게 별론데 네. 사랑 이런 게 이제 나만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그치. 나만의 어떤 이 아 저건 들어도 누가 들어도 임창정이다.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음색? 맞아 맞아. 그렇잖아 솔직히 우리나라에 나만 이 목소리가 나지 누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당신 목소리는 너무 흔해 빠졌다고요. 그냥 길 가다가 뭐 그냥 이 목소리 낼 수 있으면 다 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안에서도 많아요. 누구도 낼 수 있어요. 이 양반 지금 착각을 했네. 당신 작법이 얼마나 흔한지 우리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짠 거 아니야. 자 글쎄, 여기 아니 감독님 한번 보세요. 감독님 3번 감독님. 3번 감독님. 감독님 혹시 임창정 노래 돼요? 감독님, 헤이! 아, 저 찍고 계신잖아. 아니, 찍고 계신데. 아니, 화낼 뻔했네. 그러니까, 감독님 지금 몇 분이 계신데, 아니, 아니, 어디 계신 감독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보이니까 감독님. 그러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감독님. 아니, 감독님 노래 돼요? 자, 마이크 하나 좀 주세요. 자, 보자고. 야. 자, 당신 목소리 창법이 얼마나 흔해 빠졌는지, 봐봐, 뭐 독특하다고? 자, 뭐 노래 아는 거 있어요, 임창정? 소주 한 잔. 자, 오. 음악 주세요. 여보세요, 나야. 어디 잘 지냈니? 뭐야? 여보세요, 왜 말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중한 마음 밀쳤네. 진짜 봐, 진짜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와,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당신 목소리가 웃기고 있어. 왜 그래? 알자. 여러분 아시죠? 뭘 알아? 몰라. 아, 누군지 몰라요, 정말? 3번 카메라 감독님이야! 뭔 카메라 감독이냐! 20년 동안 저 자리 지키고 있어! 그래,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내 동생! 뭔 동생이야! 야, 너 여기 왜 와 있어! 진짜 미치겠다. 진짜 처음에 속았어. 와, 대박. 야. 아니,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람을 뭐 그래. 동생이라 그래. 너 그거 작동은 되니? 그래. 이게 작품이지. 아, 그러니까. 당신 목소리 그냥 빠졌다고. 야, 너 가게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가게야? 카메라 감독님인데. 아니, 그 노래 딴 거 저기 미쳐지고 그것도 대박 감독님 혹시 이거보다 또 잘할 수 있어요? 밴드가 마이크 줘봐. 줘봐, 들어보자. 아, 있어, 마이크 갖고 있네. 오케이, 감독님 그거 한 거 보여주세요, 다시. 아나자 당신 봐봐요. 당신 창법이 얼마나 흔해 빠졌는지.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다시 못 올 몇 번에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봐봐. 흔해 빠진 창법을 가지고 무슨 노래를 그래. 한다고. 뭐도 안 되는 느낌이네. 아, 내가 더 낫다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못 하겠어. 너무 잘해. 임진강 씨, 우리 감독님도 저 정도 부르고 아까 무슨 뭐 고음에 보면인데 이건 고음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고음을 가지고 놀아요. 우리 식구들은. 우리 막내 작가 어디 있지? 해랑아. 막내. 혹시 뭐 고음 너 준비된 거 돼 있니? 아, 돼? 마이크 있어? 코미디 빅뱅 막내 작가요, 저희 막내. 막내 작가인데 봐요, 고음이 뭔지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임창조들 뭐 아는 거 있어요? 같은 거 조금 올려서 해볼까요? 아, 조금 올려서? 키를 올린다고? 네. 자, 보시라고요. 우리 막내 작가예요. 저랑 인터뷰하셨던 그 작가님이세요? 네, 맞아요.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다신 못 올 몇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지우고 버리고 비워둬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 이게 고음이고 이게 코미디의 작가야. 흔해 빠진 창법! 고음도 안 올라가! 야. 여기 괜히 나왔구만! 아주 탈탈 털리지 마! 탈탈! 이러지 않던데. 형, 그렇게까지 하냐?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왜 내 노래를 왜 잘하는 거지? 이야 여기도 불러. 그냥 대충 올라가. 다 올라가. 아니 왜 내 노래를 용으로 잊혀지고 이거? 지울까?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랑 다시 못 올 몇 번에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에 레미파 솔라도라지네 솔라셀레 다 된다고요. 다 돼. 어디서 육줄 대지 마요. 알았어요? 에이 임진강씨 왜 억울해? 응? 억울해? 이건 아니라고. 아니 왜 너는 육줄 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대고 왜 나는 난 말이잖아. 동작을 하지 말고. 아래는 분위기에 코러스 안녕하세요 우리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음 팔뚝왕사 코러스 해보세 세 안녕하세요. 너 얼마만 2주만이냐 너? 형 좀 됐지. 뭐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지 뭐. 너 뭐 계승자 간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개 승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어디라고 와. 언제까지 할 거야 둘이서. 아 누가 왔어요? 아니 왔는데 손님이 지금. 나 뭐 3MC인 줄 알았네 52세에서.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와, 영, 아 그러면 시켜요. 자, 뭐 하시는 분인데 우리 TV를 봐서 모르겠네. 일단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네, 인사 좀 네, 부탁드릴게요. 잠깐, 하나 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VUS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스? 빤스 그룹이에요? 보스요? 빤스가 왜 나와? 보스라는데? VOS 베이보스? 베이비복스 베이비복스라고? 베이비복스야. 아 감면씨에요 이분이? 아니 또 모른 척하고 그래. 아, 몰라. 몰라 예. 아니 대한민국 뭔데? 최고의 3인조 하모니 그룹 몰라? 3인조 하모니? 어. 3인조 하모니면은 그 S존업이 아니야? 그리고 잠깐만 3인조인데? 우리 둘이잖아요. 아... 당신까지 포함이에요. 아니고 한 명 어디 갔어요? 한 분. 어, 네. 저희 막내 경록이가 네. 걔가 애 새끼를 낳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아, 아 그, 잠시만 이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저는 그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박지연. 아, 아! 형 그 사람이다. 우리가 쫓고 그래. 있었던 사람. 존경하는 사람. 맞네. 우리가 아는 그분 맞죠? 그 저기 정자왕. 아들 아빠 맞잖아요. 애가 몇 시죠? 아 예 여섯입니다. 아 여섯이야. 아, 그래. 우리가 쫓고 있던 사람이야. 그래. 아 아들이고. 야, 너, 야 많이 컸네. 야 이거 야 오늘 앞에 싸가지고 죽거리를 양쪽에 들어가자. 임마. 야 아, 아들이 아니에요? 아 예, 아니에요. 아, 또 성함이 예.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아. 최현준? 네네. 최현준 누구야?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데 걔들 다 들어본 적도 없는데 누구야? 아, 왜 그래? 아 이렇게 막대한 분이 아니에요. VUS 몰라. 아 뭐 하시는 분들인데요? 야 가수지 당연히 분들이야? 난 전혀 이분들 노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혹시 저희가 한번 좀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 그럼 잘하시는지 아 그럼 한번 들어나 보자. 그래 실력을 좀 보자.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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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음악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지금 다 같이 정말 큰일이다 자꾸만 보고 싶어서 맨 네 생각만 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큰일이다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자고 이토록 사랑하게 노래 꺼요. 왜? 황태야 얘네들 노래 어떠니? 별론데. 너희들은 도파라 화음을 절대 쓰지 않고 있어. 진짜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야. 왜? 가사가 뭔 큰일이야. 쪼가 상당히 심하시네. 잘못된 쿠세 그리고 잘못된 가오. 또 색깔이어가지고 저희만의. 네. 저희만 무슨 색깔인데요? 예, 뭐 VUS 색깔이라고 있어요. 에? 준비가 고작 VUS 색깔이야? 형편 없네. 이 양반들 안 돼. 아니 둘이 무슨 뭐 화음하면 돼. 엉망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명함도 못 내밀어요. 좋았는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 갖추다는 거야. 네가 제일 문제야. 역적 같은 놈. 역적이야. 자꾸 옆에서 펀칭 넣고. 아니 그게 아니라 화음은 기본적으로 눈이 맞추고 친해야지 나온다고. 맞아. 당신은 얼마나 됐어요? 올해 이제 19년 차. 19년 차인데. 야, 그럼요. 아, 놀래잖아. 처음 들어본 사람 아니야. 19년 차인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거 말이 안 돼.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집어서 그냥 화음 맞춰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에이, 말 같지도 않소. 에이라고요? 이 정도 화음은 안 친해도 다 놀 수 있어. 안 친해도. 처음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로. 아 여기 두 분 남자분 둘이 오신 거예요? 오케이 혹시 그 노래 잘 하셨어요? 일단 일어나주세요 두 분. 네 일단 두 분. 자 동영하고 의심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짰다 이런 데 요즘 많더라고. 관객하지 말고. 관객 말고. 다른 거. 저기, 우리 가드분 하자. 선생님 가드분 예 오세요 선생님. 우리 CJ를 잘 지켜줄 가드분이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여기 서시고 마이크 좀 주세요 저희. 화음이 뭔지 이 사람들 처음 보는 거야. 네네. 혹시 이분들 노래 아는 거 있어요? VUS 노래. 보고 싶은 날에. 아 보고 싶은 날에. 보고 싶은 날에. 어 오케이. 아 가드님은 모르는 눈신데. 잘 따라가지 그냥 알아서 화음 따라가봐요. 네. 뭐가 화음인지 보시라고요. 아, 예. 정정함 씨 잘 보라고요. 아,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눈물 나는 날에 가슴 뛰는 날에 그리운 날에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 저렇게 짠듯이 화음을 넣는다고요.
밴드가 대기실에서 연습하는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대기실에서요?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냐. 고집이 참 세네. 이게 기본적인 화음이라고요. 우리랑 해도 야 황태야 너랑 해도 이렇게 우리랑도 맞출 수 있지 않니? 즉석에서 돼요. 우리 아무나 주면 해보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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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모 연모 오빠 연모야 연모 연모 오빠 연모야 후니쿨리 후니쿨라 후니쿨리 후니쿨라 오빠 연모야 후니쿨리 후니쿨라 봤어요! 이게 처음 이게 관객이고 가드예요. 처음 봤다고 처음 봤어요. 연모 연모를 한다고 근데 연말이 이건 다 하는 거 화음 다 넣을 줄 알았어요.